아주 감사합니다. 아, 그거네. 세인트잖아. 뭐야? 내 무덤인가 본데? 내 무덤인데?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인류 최후의 도시를 지키는 것이죠. 오래전 그는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저 자신을 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호자 무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딱 맞아 버렸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 마지막 전투에서 산산이 조각난 무기를 이 무덤 앞에 두었습니다. 이 무기는 원래 제 것이었죠. 완벽한 역사는 이미 있잖아요. 새로운 경위에요, 새로운 경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말이야. 넌 기적을 만든 적이 있잖아. 살아있다면 이 무기를 가져가.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와. 너의 죽인 그것을 함께 처치하러 가자. 맞을 거예요. 상처할 겁니다. 아하, 자 크로노미터 무기 핵이라는 걸 하나 받았네요. 이제 퀘스트겠지? 아니네, 퀘스트가 아니라 그냥 뭐야? 어디 들어가 있어? 퀘스트도 아닌데? 아 이거네. 세인트 14를 방문해 시간의 회랑에서 발견한 물건을 전달하세요. 그러면 사용 방법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세인트한테 가라네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낡은 장벽에 둥지를 트는 걸 보니 반가워. 자, 세인트 14가 손을 뻗어 당신과 악수합니다. 수호자 만나서 반갑고 내게 소소한 문제가 있어. 뒤엉킨 해안 빛의 근원지로가 신호가 고정되어 있는 화면을 꺼냅니다. 신호는 약하지만 해시계들은 발신되는 세인트 14. 뒤엉킨 해안에 내 친구들이 있다고 자발라가 그러더군. 그러면은 뒤엉킨 해안 가서 뭐하라고 그러는 거지? 어서와. 자, 몰락자 정보 수집. 그냥 잡으면 되네요. 그냥 잡으면 되네요. 몰락자 정보. 헌터, 넌 원래 서비트 한 마리씩 있는데 저기. 아, 네, 화성 시즌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끊긴 연결. 일단은 궤도 올라가고. 아, 거미잖아. 거미한테 와네. 자, 거미 오랜만이다. 나와 친구가 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야. 야, 거미 여러 눈이 흔들린다고. 얘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클럽? 뭐야? 클럽으로 가보라고? 아까 거기잖아. 그럼 또 보자고. 아까 거미잖아 이거. 빈 탱크.
자, 깼어요. 어, 레이스크의 유언? 야, 레이스크의 유언. 잠깐만. 야, 너네들하고 이제 볼일 없다. 나 간다. 나 너네들하고 볼일 없다. 일단 이동하고 퀘스트 내용을 봐봅시다. 문자를 편지를 지니고 있었다. 거미한테 가보라고 또. 일단 무슨 편지를 지니고 있는데 얘가 가자. 과연 또 뭔 퀘스트를 줄지. 이거 정신나간 퀘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또 뭐 PVP에서 뭘 잡아와 이런 거는 진짜. 총? 총. 묘지를 찾아주기로 합니다. 아이, 뭘 또 잡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미 현상 그, 하, 거미 현상 모아노라는 이유가 있었네 이거. 거미 현상 모아노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아하. 자, 거미 현상 그거 모아놓으십시오. 그러면 완료. 자, 완료. 거미의 동료가 사각협곡에 있는, 잠깐만, 사각협곡 사냥꾼 동물 2초 정도 사각협곡으로 이동. 네. 아, 입구죠. 입구죠. 폭포 아래에요. 저 있는 쪽 찾았어요. 김님. 가는 중, 가는 중. 아, 여기 살펴보기. 경매자 변해버린 적자. 이제 잡으면 되네요. 뭐 이상한 애 잡는 게 끝이야 이게? 어디서 잡? 조사 결과 일치했습니다. 어디 뭐 퀘스트 나왔나? 아, 밑에 있네. 텅 빈 본거지 메멘토. 아, 공격전 가야 되네. 어, 여기 있다. 레이크스 여기 있어요. 이거 잡으셔야 돼요. 어디요? 어디? 아하, 거기 있어요? 네. 아, 세인트 14 같아요. 일단 광신자 갑시다. 네, 세인트 14 같아요. 마지막 바로 그냥 두네 이거. 자, 잘 지냈나 친구? 이건 뭐지? 어, 내 예무기가 뭐야? 아하, 아니 이제 네 무기지. 아하, 알아서 하면 뭐든 좋아지는군 소자. 옛 것을 새롭게 만들고 목적을 부여한다. 좋은 교훈이야. 세인트가 확실히 오고 나서 뭐가 많이 생긴다.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여행자 아래에 앉아 귀를 기울였지. 아직도 안 나왔니 너? 얘 언제까지 쉬려고 그러지? 아, 신화를 보지. 덕분에 한결 늙은 기분이야. 겸손해지기도 하고 산책하면서 뭘 봤는지 아나? 웃는 얼굴이야. 음악도 들리더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상기시켜 주더군. 내일도 거리를 걸을 생각이야. 노래도 불러볼까? 아, 오늘 야근입니다. 이거 때문에. 유란이 받으셨어요 이거? 받으셨겠죠? 자, 드디어 받았네. 성체라고 받았네요. 성체. 잘가 친구. 잠시 시간을 내서 생각을 정리해. 자, 와, 디자인은 뭐 나쁘지 않아요. 네. 바로 배치 완료되는 거 보소. 아,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데. 네소스 한번 가볼까요? 그 공무전당 딜테스트 할 때. 네, 네, 확인해보죠. 공무전당이 짱이죠. 일단은 무기를 보니까 세인트의 주먹. 충전하여 물리나탄 세 발을 발사합니다. 야, 이거 충전하여 한 방에 망치 다닙니다. 액체 코일 돌파. 원소 보호막 투가, 아, 보호막 뚫네 이거.
오, 어 뭐야? 이 뭐야 이거? 아 그 조금 약간 거시기한데? 탄 쓰네. 예, 좀 약간 거시기한데 이거? 제가 가장 큰 오호한테 가서 딜드스 타야지. 와, 와, 아, 뭐야 이거? 야, 뭐 엄청 많이 뜨는데 데미지가? 산탄총 융합수총인데? 야, 이거 장난 아니네. 데미지 센데? 근데 거리별은? 사람 한 방 나지 않을까 이거? 분명히 100% 한 방인데 이거? 아, 거리별 감소가 좀 많이 되네요. 298. 멀리서는 솔직히 안 되고 가까이 진짜 가까이 써야 되네. 숫자가 많이 떠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잠깐만 이게 몇 개가 뜨는 거지? 몇 개가 뜨는 거지 이게? 한 발만 맞춰봐야겠다. 한 발 맞출 수가 없는데 이거? 소종보다 더 센데요? 딜 자체는? 여섯 개네. 한 발당 여섯 발 떠요. 그러면은 6, 3, 18 18개 뜬다는 소리죠. 데미지가 예, 데미지가 18개 소종보단 센 거 같은데 지금? 그거 PVP 모드 한번 들어가보죠. 거기서만 한번 체크해보고 자 한번 쏴볼게요. 죽네. 더 센 거 같은데요? 그냥 일반 샷건보다는 확실히 더 세요. 훨씬 센데요? 예. 대신에 충전 시간이 좀 기네요. 예. 샷건하고 비교해 볼게요. 샷건하고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한 방에 안 걷는 안 죽는 거리. 예. 요 정도. 잠깐만 여기서는 한 방에 안 죽지 않나?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이 거리. 예, 이건 안 죽는데. 잠시만요. 네, 피차고. 좀 되고. 야, 이거 한 방 맞으니까 개피 돼 버리는데요? 한 방 빵 네. 터지니까. 그러니까 둥둥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퉁이면 끝나요. 개피 돼 버려. 아 이제 번만. 안정뱅이 이거 나오고 성체 나오겠다 이런.